예, 이번 시간은 마찬가지로 마음 삼타를 제가 녹음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주의해야 될게 그전 레슨이 일단 어느 정도 완벽해야지만 이 연습이 가능합니다.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는 게잘안 된다면 그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음 삼타를 하는데 제가 요 동영상은 통금역대를 할 때, 통금역대 갈 때, 음이 상향할 때 어떻게 한다? 소리는 작게 하고 후두는 내린다. 그래서 통금역 할때 제가 좀 작게 갈 거예요. 통금역대를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자, 마음. 옥타브로 쭉 갈게요. 3타는 따로 또 찍어 드릴게요. C 코드부터. 3, 4. 바이브레이션 D 넷 E 넷 이 코드부터 살짝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이 코드에서 마음을 그냥 크게 똑같은 소리로 가볼게요. 이렇게 가면 솔라 가면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들어보세요. 소리는 작게 하고 호흡은 크고 공명을 키우면서 후두는 내립니다. 여기 뭐이세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자, F. 자, F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은 소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답 없어요. 요 소리로 뒤에 해볼게요. 생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에서 어떻게 한다? 소리는 상향할 때 소리는 작게 하고 후두를 내리고 호흡을 더 이용한다. 자, G, 3, 4. 에이. 자, B, 넷. 유지. 씨, 넷. 이제 그냥 연결할게요. 디. 이. 여기까지 하세요. 요 다음 영상 일단 마음 삼타 연습할 수 있는 거 영상 찍고 그 다음에 다른 팁이랑 진행할게요. 제가 지난번 레슨부터 말씀드렸죠.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뭐 구독 설정 뭐 알람 그리고 땡스 버튼 눌러서 500원, 1000원이라도 후원을 하세요. 여기까지.